저희 자작곡인 후드 집업이라는 곡이었습니다.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소개를 안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그냥 막 한 것 같아요. 저는 즐거움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미진이라고 하고요. 자기소개 본인이 하세요. 네, 저는 드럼 친 오빠 드치파입니다. 만나 반갑습니다. 저는 건반 치는 임나래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햇바라기라는 팀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. 저는 미지니라고 합니다. 저기 뒤에 보니까 아티스트들한테 뭐 이렇게 편지 써주는 게 있더라고요. 아까 한 시간 끝나고 봤는데 뭐 이렇게 뭐 써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끝나고 돌아가실 때 저기다가 예뻐요 이런 거 하나씩 써주셔가지고 그게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거 하나씩 써주세요. 미진이 예뻐요 써주세요. 괜찮아요. 미진이 예뻐요 써주세요.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조금 차분한 곡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2020년도에 인천에서 하는 인천평화창작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어요. 저희 곡으로. 원래 이거 말하면 보통 대부분 박수 쳐주시는데 아, 네 좋습니다. 네 이런 말 하는데 좋아요. 그래서 그 대상 받은 곡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. 제목은 안녕 아기야 같이 공연할래? 같이 하고 싶은데 신기하지, 미안해 악기가 없어. 신기하지? 미안해 악기가 없어. 다음에 봐. 안녕 조심히 가. 꽃비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꽃비 들려드릴게요. 간주 부분에서 이 드럼 친구를 잘 봐주세요. 내 꽃비